뭐야? 용의 장치 자동방패? 손해. 손해 좋아. 엘리트 세 마리 있는데 불도 없고. 왜 이렇게 불이 없지? 혼돈오한 폭풍. 쓰기 쉬운 오한을 넣겠습니다. 오한추. 시작할 때 체력 닳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불이 없으면 어떡하냐? 턱벌레 엄청 셉니다. 왜 이런 것만 나오죠? 동그란 게 파워 카드, 세모난 게 공격 카드, 네모난 게 스킬 카드입니다. 폭풍 왜 집었지? 필요도 없는 거. 처음 알았다고요? 파바바바바바바볼. 흠털 에스틴. 되게 점액투성이가 들어왔습니다. 폭풍은 진짜 단일로 쓰기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어지러움을 느끼는 기계. 표창이 왜 나와? 편향? 폭풍의 편향. 바나나. 잠자면 피 차는 기계. 고대 포션. 고대 포션에 편향 가능하네. 개이득이죠. 강몸 뇌우. 상설군.
갈아펴냠. 볶음 핵분열. 뇌우 핵분열. 축전기. 킹버십 가드. 킹버십. 축전기도 사자. 이런 젠장 파월. 역학 받다죠. 역학추. 시원. 판금 케이블. 이제 냉정함 쓸 때가 됐나? 편향. 아, 저거 때려야 되는데. 그 선택. 와우. 이게 에임이지. 볶음. 밀포. 핵분열 강화할까? 에헤이. 예, 발현됩니다. 포션 안 빼도 살지. 에임 보소. 그립습니다. 킹기 가탐. 역시 편향이야. 강력하지. 공격 포션 코어 서지. 서지 편향. 저열 짚고 상자 걸을까? 트위키도 지금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상자 걸으겠습니다. 나중에 창공지능 나오겠지 뭐. 엘리트 피할 길이 있나? 없네. 여기 물음표 쭉 가면서 엘리트 하나 잡고 상점 가고 이렇게 합시다.
볶음. 방어도 포션. 암전 하나 넣어놔야 되나? 보스전 하려면. 아이, 멍청이님 걸로 감사합니다. 암전. 단순. 토리. 뭐야? 워터레모님 반갑습니다. 이걸? 길갑. 재생 포션, 방열판. 뭐야, 에임이 왜 이래? 오늘 거의 필요침인데? 에임핵이다. 내 에임이 이럴 리 없어. 이제 수비만 해도 되겠네. 아이, 백포션. 컴파일 드라이버. 명중. 명중도 넣을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냥 컴파일 넣어서 핵분열이나 더 빨리 할까? 뭐야? 제거 꼴랑 38골드밖에 안 해. 대박. 파지직은 아직 필요하지. 서지 하나 더 살까? 이 서지 1편향? 방어도 포션? 하는 김에 인공물도 제거도 비용 줄어듭니다. 비매품. 아, 개노산 하필. 조준, 구체 피해로 입히는 피해가 50% 증가합니다.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와, 방금 다 얘한테 들어간 거야? 편향책 내 밑장이. 마트료시카 5한 넣을까?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10한 창공지능 찾아볼까? 아예 관로 감사합니다. 아, 저열이구나. 마트료시카 필요 없네. 창공지능이 없네요. 5한이나 넣자. 방열판. 축전기도 강화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저주 유물. 저 이벤트 이기는 꼴을 못 봐. 아, 잠깐만. 찰싹. 찰싹 찰싹. 한번 싸워볼까? 지면 되돌린다. 아이, 뭐야. 찰싹 이벤트 이기면 시청자 분이 이긴 거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빰빰빰빰. 와, 잡음. 켈리. 야, 켈리퍼스 좋다. 지금 꼭 필요한 카드지. 카드가 아니라 유물. 방어도를 15만큼만 했습니다. 빙하님 어디 가셨습니까? 동충하초는 저걸로 막은 겁니다. 인공물로 막았습니다.
아니, 암전 집었는데 암전 뿔 나오는 게 어딨어. 야, 이씨. 아, 이거 강화할까? 이거 어떡하지? 강화해도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살짝 말리면은 뒤지잖아. 고민된다. 보스 자동 인형이요. 머머리빔 나온다고 해도 어차피 캘리퍼스인데. 좋은 말로 할때 다시 내놔라. 핵분열부터 가져오고, 그다음에 에헤이. 야야야, 에임. 야씨, 지금까지 에임 좋은 건다 어디 갔어? 아이, 이걸 퍼펙을 못해? 지금까지 에임이 좋았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아, 내 편향, 야씨. 되는 게 없구만. 지나갑니다. 편향 언제 오냐? 이중시전이 나올까? 안 나왔죠? 핵분열, 창공지능. 차라리 타중시전 넣을까? 아니면 핵분열 넣어서 서지 편향만 빨리 올릴까? 서지 편향만 빨리 올려도 클리어가 나올 것 같은데. 바로 핵분열 강화를 하고, 강화를 하면은 뒤에 길이 애매하네. 여기서 강화하고 엘리트 잡고 상점 가고 이렇게 할까? 방열판, 축전기, 오한. 서재, 암전. 핵분열 저거 빨리 강화해야지. 강화하기 전에는 쓰기도 힘들겠네요. 폭풍,
편향 했군요. 오한 서지 핵분열 빨리. 상태. 에임바. 편향 엄청 늦게 나오네. 컴파일 드라이버 드로우 있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핵배터리로 기본 드로우도 되고. 포션이나 사가죠. 눈 보라요? 굳이? 전기 데미지로 갑시다. 얼눈? 꽃? 신속 포션. 다음 상점 위에 있죠? 저기 저희 가서 더 사고. 응, 인공물이야. 좋은 건가? 서칭 프로드림님 관로 아 반갑습니다. 냉기고체 얻어야 되지. 명중 걸어놓고 이번에 냉기고체 돌리는 게 낫겠다. 첨탑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방어도 포션 역장. 지금 역장 같은 거보다 방어도 쉽게 올릴 수단이 많죠. 핵분열 강화하고 희귀유물. 야 이거 이렇게 만든다고? 어차피 뽀뽀미라서. 오한 명중 핵분열 오한 딴딴딴딴딴 딴.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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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2님 구할로 감사합니다. 이제 뭐 어느 정도 다된것 같은데. 저의 국적을 바꾸지 말아주세요. 냉정함 강화할까? 아니면은 그냥 엘리트를 갈까? 엘트 가자. 백. 야, 편향 졸라 안 나오네. 방열, 폭풍, 편향, 오한. 편향 몰빵덱이라서 편향 안 나오면은 그냥 조개화석, 스테로이드, 증폭, 증폭 편향이라는 변태 같은 짓을. 축선기? 이거 편향 써야겠는데? 하나 더 써야겠죠? 42니까 나갔지? 여기서 핵분열, 폭풍, 오한, 핵분열 한번 더쓸수 있다. 빰. 편안. 죽어라, 으. 아니, 박제는. 아이, 뭔 박제요, 씨. 박제 같은 소리 하네. 드로우 포션 사야겠죠? 아닌가? 타격 지우고 지금 킹버십 깎으라서 삽니다. 주파는 지금 육방어 도는 코에 붙일 수가 없어요. 드로우 부샷 하고 넘어갑시다. 알고리즘이요? 이제 와서? 서진, 편향, 오한, 뇌우. 오한, 컴파일, 수비 이중시전, 오한, 핵분열. 멤버십 카드 1단계에서 썼습니다. 아, 시계 볼걸. 뚫린다. 멤버십 카드 상향된 지꽤 됐습니다.
이제 50% 세일링. 내기구 세워둘 게 없구나. 냉정 하나 더 써야 되나? 잠이나 잡시다. 에헤이, 이덱 진짜 서지 편향 나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네. 조개화석 15방어 개꿀. 다음에 핵분열 쓰고 바로 뇌우 쓰면 끝나겠다. 근데 안 나오면은 뭐 어쩔 수 없고. 100방어. 반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네. 터보. 잠이나 자면 클각이겠죠. 나같이? 이제 시계 보고 천천히 어둠이랑 냉기랑 챙깁시다. 아주 천천히 싸울 거야. 이덱에 어쨌든 밀집 올릴 수단이 더 없기 때문에 버텨야 된다. 덱에 밀집 올릴 수단이 더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다 털어서 없기 때문에 두 시계들의 대결. 지금 여기서 핑핑이 힘더 올려버리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둠을 땡기면 제가 맞습니다. 이제 땡길까?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명중 이시하면 끝이죠. 달팽이색 정기회출님 반갑습니다. 자, 드루. 냉정함 드라이버. 에헤이. 핵분열. 오한. 오한. 아니, 어디 갔어? 서지. 폭풍은 필요 없고. 스지 편향. 일단 써놓을까? 작은 거 빨리 처리하게. 흠. 애매해졌는데. 이제 와서 에임이 디스커스팅 갈비지 게임. 하. 안되다. 아, 아무거나 해. 아, 짜증나. 2층에서도 1렙 때문에 못하지 않았었나? 팔로 가세요. 아이고. 덱이 너무 두꺼웠나? 그래도 금방 덱 다 털고 나면 이거밖에 안 남는데. 14장? 14장인가?
아 뭐야 속도 광도 아 저거 광속도 못했네. 하여튼 또 편향의 힘을 또한번 느끼네요. 편향이 제일 사기네.